죽는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매기 매운탕 요리합니다. 사실 전에 나 필리핀 요리 코코넛 매기 요리하는데 조금 실패합니다. 왜냐하면 초보는 생각보다 맛있어요. 하지만 어머님이랑 오빠랑 입 안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마도 느끼할 것 같아. 왜냐면 코코넛 우유 있으니까.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우리 매기 매운탕 만듭니다. 사실 나 필리핀 음식은 만들면 조금 맛이 없을 것 같아. 자신 없어요. 하지만 한국 음식 요리하면 조금 자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우리 매기 매운탕 요리 합시다. 우리 첫째는 우리 소제비 만듭니다. 소제비 만들으니까 물이랑 밀가루 필요합니다. 보통 밀가루 3컵인데 그 다음에 200ml 물로 필요합니다. 그리고 반죽 소제비 만들 수 있습니다. 사실 잠깐 놔뒀는데 15분 동안 이 정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만듭니다. 짜자자잔. 이제 매기 손질합니다. 처음은 물 빼고 소금이 넣습니다. 소금 넣으면 조금 춤춥니다. 좀 많이 춥니다. 조심합시다. 이제 이런 색깔하면 다 죽었습니다. 아이, 살아있네. 이제 완성 다 됐습니다. 밀가루, 식초, 소금 다 식었습니다. 육수는 다 끓으니까 생선은 넣습니다. 다시 끓으니까 양념에 넣습니다. 고추장, 고춧가루, 맛술, 다진 마늘, 소금 약간 넣습니다. 맛있습니다. 깻잎 넣고 숟갓 넣습니다. 수제비도 넣습니다. 약간 두껍게 넣습니다. 이제 다 됐습니다. 맛있는 냄새 나왔습니다. 오빠는 제비 좋아하니까 나는 많이 넣었습니다. 왜냐하면 제비는 비린내 냄새 없어게 만듭니다. 짜란! 이제 매기 매운탕 완성되었습니다. 맛은 모르겠어.
죽는다. 죽는다. 죽인다 이구나. 아, 죽인다. 매기 매운탕 다 됐습니다. 이제 완성합니다. 사실은 손질은 조금 어렵다. 왜냐면 가시가 있으니까. 가시가 있습니다. 가시가 있으니까 손질을 조금 힘듭니다. 위험합니다. 여러분, 매기 매운탕 요리하면 조금 조심합니다. 왜냐하면 다치셨을 수도 있습니다. 고 이제 여기 우리 매기 매운탕 성공했습니다. 고 성공했으니까 소주 한 잔, 아니 소주. 이거는 그냥 약간 여자 소주. 맞아요. 여자 소주입니다. 이거 원래 나 이거 이름 뭐지? 독소다입니다. 이거만 나 마셔요. 그 남편은 그냥 소주입니다. 오케이. And then we have cheers. 소주, 아 소주. 이제 cheers, cheers. 매기 매운탕. 고기 안 보여요. 고기 안 보여요. 안 보여. 맛있다. 맛이 어떻습니까? 완전 성공입니다. 여기까지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합니다. 사랑합니다.